HBM 수요는 작년 대비 50% 증가,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어차피 AI는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HBM도 한 축이고, HBM 단은 지금 쭉 보게 되면은 성장하는 게 사용량과 관련된 기가바이트는 89%, 그리고 또 마켓 자체는 76%. 올해 그 성장이 지금 그 HBM 단에서 나오는 게 시장 점유율이 총 DRAM 시장에서 한 1.7%. 요거는 아주 과소평가됐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큰 시각은 전략적으로는 변동성 커졌으니까 주의해야 되겠죠. 당연히 주의해야 되는데, 왜냐면 이게 과거보다 더 다른 게 선물로 매도하기 들어가기 시작했던 변동을 키우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변동성 좀 더 커질 거고,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 싫어, 시작하는 거 싫어,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대표적인 시장을 이기는 섹터들이 나올 겁니다. 그게 작은 섹터든 큰 섹터든. 근데 여기서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게, 초전도 얘기 드릴 때도 그랬고 중간중간에 나올 때도 그랬지만, 작은 섹터인데 이건 크게 갈 섹터가 아니다 에 대한 구분은 기회가 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그런 작은 섹터가 움직였을 때 첫 번째는 해도 된다고 보는데 트레이딩 관점이죠. 딱 짧게 치고 나온 트레이딩 관점인데, 웬만하면은 넘기지 마세요. 그 다음날을 넘기지 마시고 장중에만 하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트레이딩 관점인데 결국에는 물리지 말자. 이게 핵심입니다. 이거 물렸다가는 고점에서 물린 거 빠져나오려면은 앞으로 이 가격이 안 올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게 되면. 그렇게 되셨을 때 저희는 단가는 저기 팔 수도 없고, 이거 스트레스만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물리지만 단기적으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냥 이거나 관심, 트레이딩이나 잘 못해, 그런데도 이걸 해야 돼? 하지 마십시오. 절대 하지 마시고, 뭐 혹시나 저희 또 목요일 날쯤 가게 되면은 우리 또 블루드림의 이주현 대표께서 나와서 이런 거 참 좋아합니다. 이런 단기 매매 참 좋아하시고, 그분의 부를 축적은 이런 쪽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그쪽에 밝고, 하지만 이분의 스타일은 또 지지패타가 아니면 빠르게 빠져나올 수 있는 이런 역량이 되시는 분들은, 매매 잘하시는 분이죠. 이런 분들은 당연히 이쪽이 좋을 겁니다. 근데 그런 스타일로 내가 맞춰주지 않았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참고로 하시고, 만약에 한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1억을 매매한다 그러면 500만만 하세요. 5%만 하세요. 그 정도로 했다가 절대 물리지 않게 시장을 딱 하는 정도가 제일 좋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딱 이런 때 많이 나옵니다. 이런 섹터들의 두 번째 나온 게 맥신이죠. 맥신. 네. 거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걸 똑같이 적용시켰으면 좋겠어요. 거기서도요. 네. 개인적으로 이번에는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 끼었다 보니까 조금 고민은 되는데, 아무튼 그렇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기 추세 유지 여부를 계속 확인해야 되는데, 이거 뭐 깨졌다, 121선 깼다, 뭐 200일선 아직 미친데 뭐 테스트한다,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고, 박스권의 움직임 정도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탈은 안 한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저는 지금은 위기 같지만 오히려 기회로 활용하겠다라는 입장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 What? 예. 반도체 쪽 이렇게 보면서 대응을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다음 그림으로 잠깐 또 확인해야 될 거는, 미국 얘기들 상당히 많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보다는 미국을 챙기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봐야 될 부분들 중에 하나가 미국의 경제성장 경로 가지고 얘기가 많죠. 지금은 작년에 위축됐던 부분들이 나오면서 올해 약간 기저효과와 함께 강하게 성장이 들어오는데, 성장 경로가 쭉 보게 되면 이번에 2분기 때도 괜찮겠지만 이제 잠재 성장률이 딱 있게 되면 1분기는 거기서 이제 회복하는 게 빠르게 2분기에 들어올 것이다 라는 쪽에, 이것 때문에 시장이 또 저렇게 성장이 강한데 그럼 연준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라고 얘기를 또 많이 하겠지만, 잘 보시게 되면 일시적인 걸로 시도했다가 반등 나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연준이 장기적인 경로를 봤을 때 미국에 대한 성장률이 생각보다 과열됐다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금리를 강하게 움직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로 일시적인 2분기 때문에 연준이 뭐 깜짝 놀라서 데이터 의존적이다 보니까 이것 따라서 금리를 한 번 더 올리고 이럴 것 같진 않습니다. 완만한 경기에 대한 침체 흐름들이 지금 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생각을 안 할래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연준은. 그래서 이번 잭슨 홀 미팅에서는 이것까지 염두해서 2분기는 물론 그렇겠지만 그 다음에 미국의 경제 성장률에 대한 흐름들은 잘 견디겠지만 약간 슬로우 다운하는 모습들이 나왔었을 때에 대한 흐름들은 연준은
제가 보기에는 이번 잭슨 홀 미팅은 약간 톤이 살짝 낮아지는 정도로 나올 가능성이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가장 많이 나오는 거,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관련된 쪽에서 그 커머셜 리테일, 예, 커머셜 쪽에 대한 얘기들이 아무래도 부동산 대출과 관련된 쪽에서 얘기가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거 한번 잠깐 볼게요. 응답 대출을 기업이나 가게 쪽의 대출에 대해서 긴축을 강화시켰느냐라고 응답한 은행의 비중과 상업용 부동산 대출에 대해서도 이거 타이트하게 관리했느냐라고 했던 비중이 보게 되면 2008년 금융위기 나왔었을 때는 관리를 하기 시작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강하는데 나왔던 부분들이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금리가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금리 수준과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게 크죠. 금리가 올라갔는데 그에 따라서 우리가 당연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그에 따라서 못 버티는 쪽이 나오게 되면 이거를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컨셉 쪽에서 이렇게 강화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반대로 말씀드리면 이게 위기의 징조가 아니라 강화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다는 얘기겠죠. 그런 부분들 쪽으로 포인트를 맞추면서 대응하는 게 더 맞지 않느냐. 반대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것 때문에 강화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폭락했던 주범이 아니라 그런 과정들이 지금 나오면서 지금 관리를 잘 해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충격이 나온다고 해도 그렇게 크게 나올 부분들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쪽이고 또 그때 고점 부분들까지 같은 경우도 아직 못 돌아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금리가 그렇게 올랐음에도 이때 금리 수준과 이때 금리 수준 지금 다 다르거든요. 그 금리 수준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강화를 시키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잘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바라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시간이 이렇게 또 분배를 못했네요. 이제 AI 관련된 쪽에 HBM과 관련된 쪽의 변화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어떤 변화가 나올지 보게 되면 이게 또 관련된 쪽은 IBK 투자증권에 나왔던 리포트인데 지금까지 내용 중에서 가장 잘 설명했다고 보여져서 HBM 수요는 작년 대비 50% 증가 이건 말도 안 됩니다. 80% 수준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수준 쪽으로 더 늘어날 걸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옴디아 같은 경우나 또 가디언스 같은 경우도 지금 나오는 숫자 보게 되면 생각보다 보수적으로 나오는 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역대 최대 매출 이런 건 별로 안 중요하고요. 하지만 생각보다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지금 뭐 엔비디아, AMD, 인텔 정도 뭐 구글에서도 나오고 뭐 아마존 같은 경우도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걸 가지고 지금 나오는 정도의 규모는 생각보다 저평가되어 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서 지금 DRAM 시장에서 이거와 함께 나오는 향후 매출이 천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데 천억 달러면 돈이 향후인데 되게 애매하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거는 조금 이따가 흐름과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쪽에서 지금 시장에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요거 정도로 해서 나오는 그러면 얘네들이 할 수 있는 거는 GPU 관련돼서 칩 탑재하고 거기다가 HBM 옆에 몇 개 좀 들어가고 지금 현재는 A100 같은 경우는 지금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80개, 즉 80기가 16기가짜리 5개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딱 짜고 들어간다. 근데 다음은 H100입니다. 이제 단위수가 더 80기가 아니라 128, 170대 이런 식으로 나가기 시작하겠죠. 나가기 시작하는데 더 고단위로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 HBM뿐만 아니라 그러면 거기다가 또 어떤 변화가 나오면 이게 패키지화 됐죠. 딱 패키지화 되고 서버에 들어갑니다. 서버에 들어가서 장착이 됩니다. 서버에 뭐가 들어가나요? DDR5라고 하는 4에 넘어서 이제 5가 들어갈 겁니다. 또 DRAM이 들어갑니다. 이것만 본다고 하더라도 도대체 만약에 H100 한 개가 들어갔었을 때 한 개로 가지고는 안 돼요. 한 개 들어갔을 때 메모리가 얼마가 들어가는 겁니까? 도대체 그 하나의 서버 쪽에는. 그러면 이게 생각하는 것보다 이것만 계산하는데 이것도 같이 계산하겠죠. 단 어떤 변화가 나오면 메모리 반도체 입장 쪽에서는 라인은 정해져 있어요. 라인 정해져 있는데 HBM 들어가고 DDR5도 이게 만약에 HBM이 폭발한다 그러면 이걸로 막 늘려야 됩니다. DDR5는 줄여야 됩니다. 오히려 같은 라인인데 보니까. 그런데 이게 막 뽑아 나갈 정도면은 이거 그러면 수요가 높다 보니까 가격은 P는 계속 올라가겠죠. DDR5는 나와야 되는데 우리 필요한데 HBM 생산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고객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P가 안 떨어집니다. 이런 현상이 나와요. Q 폭발한다고 말씀드렸죠. DDR5로 전환하면서 감상까지 했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 Q까지 반영되는 이 놀라운 P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가져가겠느냐라고 되면 Q는 계속 유지가 될 거고요.
대충 감이 오시지 않나요? 메모리 반도체 왜 제가 SK하이닉스 지금이라도 10주만 사시고 내년 가서 저를 욕하시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뭔가 보이지 않으세요? P와 Q가 다 폭발하는 구간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 변화. 그러면 해외에 있는 그쪽에서 또 AI 쪽에서 보게 되면 저희가 지금 딱 하나 AI 가속기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GPU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GPU만 보고 있으면서 그 엔비디아가 모든 걸 다 할 거야 라고 하는데 가속기가 나오면서 어떤 변화가 나오냐면 CPU와 GPU가 같이 들어가는 현상이 나오면서 이거를 더 딱 AI가 연산을 할 때 좀 더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 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가속과 관련된 쪽에서 지금 또 다른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게 GPU가 모든 걸 다 할까요? 아닙니다. 지금 보면 구글의 텐서 칩이라고 하는 것은 TPU로 얘기를 합니다. 이거 나오기 시작하고 게다가 애플은 자체적인 M1은 이걸 가지고는 이거는 조금 약하긴 한데 애플도 자체적인 칩 얘기하면서 구동을 자체적으로 하겠죠. 테슬라는 지난번에 저희가 봤었죠. 찐시왕에서 보였던 도조 컴퓨터의 D1 칩 같은 경우 다 다른 쪽으로 나가기 시작하는데 거기다가 아유 안 되겠다. 데이터만 전문적으로 관리하자. DPU 나올 거고요. 거기다가 아니야 이 모든 거를 연산과 관련된 쪽에서 신경망이라고 하는 NPU가 가장 최종 목표치는 제가 본 여기입니다. 이걸 해서 가속화를 시키면서 거의 모든 데이터들을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람도 신경망처럼 다리가 어유 다리 아프네. 손도 저려. 머리도 아픈 것 같은데 이런 데이터들이 다 가운데 오기 시작하면서 이거는 신경망 흐름들 이게 이 컴퓨팅을 구동하면서 나오는 이 변화까지 다 들어왔었을 때 이것까지 넘어서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구글이 뭐하고 애플이 뭐하고 뭐한다고 하더라도 메모리 누구 껐습니까? 이거는 대한민국의 축복입니다. 이 메모리 다 누구 껐을까요? 한국 거 지금 메모리 만들지 그러면 안 되겠지 이렇게 받으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키워야지 키울 수가 있을까요? 지금 시점에서 여기서 지금 키운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4, 5년 걸려야 공장 가동하고 수율 맞추고 그랬을 텐데 안 됩니다. 그런 마당에 지금 감산까지 해놨어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폭발할 거예요? 이게 지금 내년을 바라보는 제 시각입니다. 지금 주가가 안 간다고 아유 삼성전자 뭐 7만원 깨지고 7만원 절대 못 가는 자리고 저거 얘기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변화가 나올 때는 그들이 먼저 사놓고 그 다음에 딱 뭘 누리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들이 변하는 것까지 이렇게 좀 보고 있다가 어차피 AI는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HBM도 한 축이고 근데 메모리 반도체까지 싹 터지는 거 나온다. 오케이 타이밍이 됐다. 라고 그때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된 부분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몇 개의 데이터들을 보면서 이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AI 관련된 HBM과 나올 수 있는 시장들을 같이 전망하는 게 7월 7일 자료가 있습니다. 엔비디아 쪽을 계산을 해보게 되면 데이터들이 갔을 때 지금 현재는 올해 예상 2만 달러라고 하는데 AI GPU 관련된 칩이죠. 지금 H100은 지금 모듈화되기 때문에 한 4만 달러 정도가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올랐습니다. 더 올라지기 시작하는데 일단 2만 달러. 그러니까 나머지 2만 달러는 결국에는 패키지하는 쪽으로 들어가겠죠. 2만 달러는 그쪽으로 들어가고 패키지가 됐다라고 쪽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잘 보시게 되면 만만치가 않습니다. 패키징 비용과 HBM 단 들어가는 것도 거의 GPU만큼이나 역할을 차지하는 거예요. 단가가 이 정도입니다. 감이 이제 오시기 시작하겠죠. 근데 단가는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GPU는. 왜냐면 그 사이에 시장 점유율이 거의 뭐 90% 점유하다가 우리도 할 거야 라고 하다 보니까 70%까지 2027년까지 떨어지는 거 당연하겠죠. 그러면 단가도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장률로 보게 되면 약한 지금 평균적으로 한 35% 정도 성장하는 걸로 봅니다. 여기서 문제는 GPU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GPU 말고 HBM 쪽을 보겠습니다. HBM 단은 지금 쭉 보게 되면은 성장하는 게 사용량과 관련된 기가바이트는 89% 그리고 또 마켓 자체는 76% GPU가 더 큽니까? 메모리 단인 HBM이 더 큽니까? 계산 나오시겠죠? 이게 훨씬 더 큽니다. 근데 여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DDR5까지 결합을 해서 이게 뭐 더 크니까 이쪽으로 중점적으로 간다. DDR5도 해야 되는데 가격 안 빠져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가격이 서서히 하락하는 걸로 나옵니다. 이거는 메모리 반도체의 이해가 조금 없는 것 같아요. 모건 스탠리한테 경고합니다. 똑바로 쓰세요. 네, 이렇게 나왔을 때는 가격이 안 빠질 겁니다. 감산까지 했고 DDR5까지도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좀 뭐
그냥 이쪽도 좋으니까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 좋다면 이쪽으로 가는데 수량은 캡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이게 폭발적으로 성장한다는 거 이거 다시 한번 느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다음 그림으로 가보시게 되면 CT에서 조금 자세히 얘기를 했습니다. 성장과 관련된 쪽에서 이제 복잡한 내용들이다 보니까 아이고 아이고 머리 아파 라고 보실지 모르겠지만 잘 보시게 되면은 지금 올해 그 성장이 지금 그 HBM단에서 나오는 게 시장 점유율이 총 D램 시장에서 한 1.7%. 요거는 아주 과소평가됐습니다. 지금 현재 이번에 2분기 때에서 그 SK하이닉스가 보여준 것만 하더라도 2에서 3% 정도까지 보는데 이게 올해 성장하는 게 한 100% 넘어간다고 보고 있고 내년에 한 50% 성장. 이게 아주 그냥 보수적인 숫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3%로 볼게요. 그럼 100% 성장합니다. 내년에 6%. 그리고 또 그 다음 연도에 50%. 그러면은 한 10% 정도, 9에서 10% 정도까지 금방 내년까지 올라오기 시작하겠죠. HBM단이 차지하는 게 벌써 내년 같은 경우는 D램 전체 시장에 10%까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잘 보시게 되면 꾸준히 성장하는 쪽으로 나가죠. 매년 성장하는 비율들이 나올 겁니다. 최소 성장하는 게 연간 성장 비율이 37%까지는 이어간다고 합니다. 보수적인 숫자입니다. 이것까지 감안하게 되면 2027년 4년 뒤에 가게 되면 전체 D램 시장에서 HBM이 차지하는 게 얼마나 될까요? 라고 했을 때는 적어도 20% 대 이상까지는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을 제조사들은 왜 좋아하냐면 HBM이 영업이익률 지난번에 보셨죠? 삼성 SK닉스가 보여줬던 사업보고서에 보게 되면 거의 50%에 육박합니다. 그러면 나오는 매출이 반도체 단에서 그만큼 쭉 차지하고 있고 50% 영업이익률 되는 쪽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적은 어떻게 바뀔까요? 보시게 되면 2024년도에 지금 HBM으로 총 차지하는 레비뉴 153억 달러 맞죠? 3억 153억 달러 정도로 보게 되면 153억 달러가 나왔었을 때 이거를 가지고 딱 지금 현재는 시장 점유율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좀 딸리죠. 근데 2024년 가게 되면 많이 올라오겠다고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50% 50%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미미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몰라서 그러면은 얘 10% 45% 45% 근데 그냥 50%만 볼게요. 여기에 50%에 보게 되면 그러면은 70억 달러 정도가 어떤 수익으로 되겠죠. 그거에 영업이익률 50% 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3조 5천억 정도. 대충 3조 원은 영업이익이 잡힙니다. 2024년도에 영업이익이 HBM만 가지고 3조 원이 잡힙니다. 감이 오시겠죠? 네. 지금 적자를 허덕이는데 거기서 이제 D램 시장이 사이클을 반전하기 시작하면서 의미 있는 영업이익이 잡히는 게 3조가 그냥 보수적인 숫자입니다. 지금 아까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올 수 있는 거 단계를 다 끊는데 그러면 나중에 이게 지금 시장 점유율이 한 10%대 되는데 만약에 30%까지 만약에 커졌다. 4년까지 갔었을 때 커졌다. 그러면은 이게 얼마가 잡힐까? 단순 계산을 한번 볼게요. 4년 뒤에 지금 현재가 10%대 3조 5천억을 벗는데 앞으로 30%가 가는데 3배가 커진다. 이것만 가지고 10조를 봅니다. 이런 시장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먼 앞으로 다가올 상황에 대해서 지금 주식의 밸류를 생각한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는지 이해가 되시겠죠? 네, 그렇게 되면은 그거를 바라보고 있는 HBM 시장이 이렇게 크는데 그걸 바라보고 있는 나머지 단의 후공정 장비 쪽, 전공정도 나중엔 어차피 후공정만 가는 것도 아니고 전공정도 같이 가세가 될 거예요. 후공정 장비주는 어떤 이렇게 커가는 시장 쪽에서 어떤 지금 돈 번다고 그러면 투자 계속 할 거 아닙니까? 투자하고 이를 계속 바꿔주는 환경적으로 또 기술도 바꿔야 될 거고요. 거기 맞춰가는 국내 후공정 업체들은 당연히 이런 쪽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최근에 나오는 후공정 업체들 쪽에서 저희가 잘 아는 어제도 많이 올라갔던 회사 중에 몇몇 개는 IR을 가려고 하는데 죄송하지만 IR을 안 받겠다고 하는 회사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도 급변하게 돌아가서 그동안에 몇 번 탐방을 갔다 보니까 안면이 있다고 하는데 약간 상기된 목소리로 급변하게 돌아가서 지금 민감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IR을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네, IR을 안 받을 때는 몇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워낙 회사가 막 성장하다 보니까 이때 IR을 안 하고도 충분히 나중에 실적만으로 사업보고서만으로도 보여줄 수 있다 보니까 IR을 필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회사들 나중에 보면 성장이 무섭습니다. 몇몇 회사들이 그렇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반영하는 듯
공장 증설을 벌써 하는 회사 수주 받았는데 수주 앞으로 많이 받을 건데 좀 준비를 하라고 오더가 내려놓은 회사 이런 것들은 다 장비 회사의 특성이죠. 그걸 봤을 때 왜 제가 HBM 가지고 그렇게 꾀꼬리 같은 그 목소리로 이렇게 조잘조잘되고 있고 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다 어느 정도 숫자로만 증명이 되지 않았나라는 쪽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153억 달러인데 지금 2027년이면 480억 달러. 보수적인 수치가도 여기까지 가네요. 이게 두 배가 아니라 거의 세 배, 2.5배 정도까지 바로 크는 이런 현상. 네, 참 이것도 숫자가 보여주는 걸로 보게 되면 앞으로 얘기는 상당히 더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괴리감을 어떻게 채워갈 것이냐라는 부분들도 앞으로의 숙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